팽수로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I-A-M-P-E-N-G-S-O-O 저기하지 않아. 나는 그 드라마에 나왔대요. 우영. 그쵸? 알아요? 알아요? 알아? 아니 지금 노래를 알아요. 노래 누가요? 알아요.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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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가? 드라마 네. 우영우에서 에피소드 나왔잖아. 맞아요. 에피소드 저도 봤어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동생이 좀 증언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펭수를 너무 좋아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받기 위해서 계속 펭수 노래 부르고. My name is 펭수. It's our day, 생주, it's birthday. 제가 찾아봤었어요. 어머.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네. 우리 레이한테 도움받겠다. 제작진 당황. 가자. 자, 갑니다. 다 같이. 펭수는 펭하 품은 옆집 업하 은치하. 이 노래예요? 맞아요. P-E-N-G-S-O-O 노래 좋네요. Shout out to Penguin. Hey. Shout out to Penguin. Shout out to Feel Good. Shout out to Feel Good. 노력은 저기하지 않아. 자, 지금이에요. 저기하지 않아? 지금! 암흑팽에 변할 수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티. 어, 뭐야? 됐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자, 지금 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그중 최고는 분량입니다. 김동현부터 갑니다. 자, 김동현 씨, 첫 번째 괜찮아요? 어우, 괜찮겠어요. 많이 썼는데. 그래요? 쳐주세요. 김동현, 박수판 오픈! 한국 해변에서 포기하지 않아. 나는 펭귄, 나는 펭귄. 나는 펭귄, 나는 펭귄. 준수하게 좀 적었어요. 네. 나는 펭귄, 남극 펭귄, 펭귄 중에 최고 펭귄. 나는 펭귄, 황제 펭귄. 앞으로도 행복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자. 이거를 얘기를 해줄게요. 아주 그거를 못 잡네. 이게 라임을 못 잡는구나. 아, 라임을 못 잡아요. 본인은 잡았습니까? 잡았죠. 자, 박수만 오픈! 나는 펭수! 이렇게 편할 수가 없수! 요 수가 요게 라임이에요. 아, 없수. 펭귄 중에 척키. 척키라고요? 아, 척키는 뭔가요? 척키. 이렇게 편할 수가 없수! 펭귄 중에 척키. 아, 척키 아니에요. 척키 아니에요. 척키 아니에요? 자, 척키 연결됩니까? 아니, 저것만 잡았어요, 제가. 캡틴. 캡틴. 마지막에 캡틴이었어요. 아,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캡틴. 펭귄 중에 캡틴이었어. 아, 내가 정리한다고. 남극해 뼈래 속 난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틴. 형 펭수 목소리 같다. 언덕보면 뼈래 속 뭐 이런 식으로 언덕보면 뼈래 속 그리고 나는 펭귄 펭귄 중에 탑틴. 남극 뼈래서 뭐뭐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탑티어라고 들었거든요. 탑티어. 전 탑티어라고 들었어요. 요즘 말이다. 요즘 말이야. 탑티어. 뼈래 속 펭귄 중에 탑틴 탑틴. 자, 이제 우리 멤버들 다 했어요. 먼저 레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노래를. 예, 유일하게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접하고 직접 찾아보기까지 했던 됐다. 레이입니다. 끝났어. 레이의 바스판. 푸시! 자. 라임만 들렸어. 라임만 들렸구나. 펭수. 없수. 탑킨. 이서도 지금 잠깐만요. 큰일 났습니다. 자, 유진 갑니다. 아, 유진도의 가족이 됐고. 저번에 엄청 잘하셨잖아. 지난번에 아는 노래 나와서 그렇게 잘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노래 나와도 기본적으로 잘하는지 궁금했었어요. 파스팟 보여주세요. 아는 노래가 나왔었군요. 예. 분량은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오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극, 숲, 업수. 나는 펭귄 중에 펭귄. 아, 부끄러워라. 모든 바스를 확인을 했고요. 가장 많이 맞힌 분의
원샷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보여 주세요. 자, 원샷 갑니다. 누굽니까? 원샷 오픈. 와, 역시 키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 정규 앨범이 나옵니다. 정규 2집 준비 열심히 했다고 알려져 CD 좀 사주세요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아, 기사 제목까지. 예. 원샷을 키가 차지하면서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빼. 기본적으로 빼요. 드리 글자 수를 보여주세요. 우와, 네 줄이네. 32 글자입니다. 누굽니까? 이 헤드폰을 쓸 주인공 공개합니다. 꼴등입니다. 꼴등. 이소야? 잠만. 아이고 어떻게? 이소야, 이소. 아, 진짜 우리 잘하는 사람이 옆에 끼자. 동엽이 형 죄송한데 자리 좀 옆으로. 아, 예예예.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형님. 아니, 이게 예,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렛츠고 할게요. 자, 골드찬. 으쨔. 자, 지금이요. 분위기 좋아. 아니, 왜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표정들이 다 좋아. 표정들이. 자, 2서부터 공개합니다. 2서 뭐 들었습니까? 보세요, 보세요. 남극팽의 변할 수. 남극팽의 변할 수? 남극팽의 변할 수. 남극팽의 변할 수. 남극팽의 변할 수. 아. 제가 그리고. 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지금 한자로. 네, 와 대박이다. 아, 남극팽. 나도 처음에 변할 수 썼거든. 아니 아니. 아니 한 글자가 모자라. 아니 한 글자가 모자라. 아, 모자르다고? 오, 저. 저! 어, 왜요? 유진! 어, 왜요? 유진! 어, 왜요? 유진! 남극팽에 빼어날 수? 남극팽에 빼어날 수? 어, 어, 그거다! 그거 같아! 빼어날 수네! 그거다! 여덟 글자니까! 아, 빼어날 수! 여덟 글자니까! 이 꿈을 꾸게 이 바늘 작은 하트! 우와, 그래서 별애라고 들었구나. 근데 와. 첫 줄은 남극팽에 빼어날 수 확실한 거 같아. 대박. 그렇네. 와, 이거는 정답이 아니더라도 진짜 대박이. 빼어날 수. 대박이다. 수려하다 이런 거. 자, 그리고 또 들은 사람 또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두 번째 줄이 이선 씨 나 들었어요. 나 있는. 두 번째 줄 못 들었어요. 그죠? 잘 없었던 거 같죠. 변할 수가 없으는 사실 진짜 말이 안 되긴 해. 말이 안 돼.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응. 어? 태어날 수가 없어. 괜찮은데? 아, 태어날 수. 빼어날 수랑 라임을 맞춰서 약간 남극팽에 빼어날 수?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자기에 빠진 거니까. 아, 이렇게 잘나게 태어날 수가 없다. 우와! 끝났다. 오 마이 갓!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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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다. 똑똑하다, 잠시만. 뭐야? 야, 유진이 들어오자. 대박이다. 유진이 들어오자. 저기, 잠깐만요, 한해. 저기, 잠깐만요, 한해. 너무 리액션이 과해요. 아니, 유진 씨 몇 살이에요? 너무 똑똑해. 저 20살 됐습니다, 20살. 너무 어린데도 너무 똑똑하니까. 아니, 너무 경고예요. 한해 경고입니다. 오, 딱 맞는데? 와. 아니, 진짜 어떡해. 아니더라도 되게 똑똑하다. 맞는 것 같아. 자, 1차 한번 도전 가볼까요? 갑니까? Let's go.
자.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중애라고 썼잖아요. 근데 중의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치, 펭귄 중의. 들렸을 때 약간 중애라고 하네. 그렇지. 어, 진짜 똑똑해. 미쳤어. 아니, 어떻게. 두 번째 게 뭐예요? 아니 근데 우리끼리 그거 얘기, 아까 얘기한 그거 뭐 예를 들어 얘기할 때도 중 애를 쓰잖아요. 사실 애가 꼭 모든 게 의로 바뀌진 않아도 그러니까 돼요. 애도 말이 돼. 애도 말이 돼. 아 근데 여기선 애가 말이 좀 더 맞겠다. 왜냐면 펭귄들 중에 캡틴이라는 뜻이니까. 캡틴 중의 캡틴이면 말이 되는데. 자, 요거 불러요? 요거 그대로 갑니까? 1차 도전입니다. 불러 주세요. 남극 펭귄 빼어날 수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수.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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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해요. 아, 완벽해요.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아, 자 이제 결과 나옵니다. 끝까지 저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맞으면 대박. 폭발합니까? 진짜 맞으면 대박. 맞으면 대박이지. 오, 정답! 자, 유진 해내나요? 결과는! 자! 아유. 자! 아! 자! 아! 자! 깜짝이야. 저 앞에 살잖아. 실패요? 실패! 진짜 유진 씨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의의 아니야? 실패입니다. 에이, 설마요.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여섯 그릇 먹습니다, 여섯 그릇. 밥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튀김 하나 올렸고요. 진짜 맛있게. 오, 아, 옆으로 밀었는데요. 초석이에요, 바삭이에요? 겉바속촉. 아. 완자를 딱 튀겨놓은 그냥 그런 느낌이고요.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를 쓰셔서 네. 그럼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은. 딱 먹기 좋은. 저런 거 먹어줘야 돼. 아, 저런 거 먹어줘야 돼. 한 입만 찬스 같은 거. 한 입만 찬스. 어, 왜 그러지? 왜, 왜? 이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 입만 찬스 같은 건 없냐고. 뭐 여기저기서 또 세윤이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친구 아버님께 아니 선배에게 아버님 한 입만 신선배한테 신선배한테 자 이렇게 꾸준히 여섯 그릇을 먹게 되고요. 여러분께는 여섯 개 힌트판을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스톱 올 스톱. 자 여러분들 손을 올려주십시오. 왜 그래? 자, 올려주세요. 누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누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박수! 뭐야? 뭐야, 하여!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드디어! 생일이에요? 아니, 뭐 아니야. 우리 한혜 씨가 네. 우리 꼬리칸에서 아니, 나 그냥 의견 내려고 한 건데 이 정도는 아니야. 아이, 막 얘기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너 맞대네, 100%겠네. 오, 힌트도 보기 전에. 힌트 볼 한혜. 볼 필요가 한해 없어요. 5분. 오, 얼마나 어딥니까? 자, 한혜 봤어. 5분. 보여줘. 아니 저는 이제 넘치는 자기애잖아요. 그렇지. 좋았어. 그게 이제 맞으려면은 그게 이제 맞으려면은 여기가 이제 뛰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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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없어. 아유. 일리 있어. 와 이거 잘한다. 받았는데. 오 이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 오. 괜찮아요? 어 유진이 형 박수 나왔습니다. 있어? 어. 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오, 다들 있어. 멤버들 뛰어날이면 태어날로 들릴 수 있으니까. 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와. 그래? 그래. 한혜 괜찮은데요? 아 근데 아직까지 키 저는 키의 확인을 좀 들어야 안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려면 아이브 친구들한테 힌트 뭐 쓰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네? 너희들은 조용해라 결정은 내가 한다 시간 가지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모두 뭐 어 키가 뭐 스케줄 꽉 차 있네요. 예예. 어 스케줄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 들어갑니다. 아이브 친구들한테 힌트 뭐 쓰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뭐가 좋은 거지? 한 글자. 한 글자는 거 좋죠. 아 그러네요. 자꾸 시켜요 옆에서. 동현이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아 그랬어요? 그 저쪽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아니, 부담스럽게. 네. 부담스럽게. 전에도 살짝 이쪽이었는데. 자, 자 원하는 거. 한 글자. 저도 한 글자. 그 태어날 수. 좋습니다 한 글자. 어, 진짜? 아 좋습니다 한 글자. 단합이 되게 잘 되네. 너희들은 조용해라 결정은 내가 한다 시간 가지고. 신동 이엽 좋습니다 한 글자. 어. 야
전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키의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키! 저희가 지금 네. 고민하는 게 뭐가 됐든 이거 한 글자 지금 네. 그리고 이것도 아주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라고 해놓고 수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진 씨의 의견이 이게 의가 올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이거 뭐? 자, 이거 뭐야?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아유 뭐야? 이게 뭔데? 야, 이게 그냥 정말 잘했어. 구롱이야, 구롱. 아우 결과만 얘기해, 결과만. 현재입니다. 돌려. 그래프냐 이거 뭐냐 이거? 태어날 대신에 빼어날 뛰어날이면 오답 수가 한 개가 나오겠죠? 다른 거 다 맞췄으니까. 근데 의랑 같이 틀렸다. 이게 오답 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네. 빼랑 의가 틀린 거니까. 그렇지. 수까지 틀리면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유추가 되면 유진 씨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을 수가 있는데. 아, 오답 수만 보더라도. 만약 빼어날만 확인하면 우리가 NG 의지는 완전 그냥 걸어야 돼. 그래서 오답 수를 저는 오답 수 추천합니다. 아, 추천한다. 그렇지만 자. 모든 결정은 아이브의 친구들에게 맡기고 한혜 씨는 지금 키 설명 듣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밖에서 찬바람 쐬고 싶대요. 어지럽구나. 예. 이럴 때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막내 파워로 가야 돼. 막내 파워. 막내 파워. 이서 딱 결정. 오답수를 보는 게 뭔가 현명할 것 같아요. 역시 아 잠원 초등학교 대단합니다. 예. 키 오답수 몇 개 예상이요? 전 두 개 예상. 두 개 예상. 야 그러면 두 개 나오면 축제네요. 그럼요. 오 오답수 오답수. 보여주세요. 두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오답수. 오답수. 오픈. 두 개입니다. 이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난 징그러워, 이제. 자... 아니, 내 통자가 있어. 오답수. 두 개. 두 개면 어디 어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끝에 중, 의인지, 엔지. 아, 자, 2차. 듣자, 쓰자, 먹자, 의자. PENGINGSOGO 자, 지금이에요. 암흑팽에 빼어날 수 이렇게 빼어날 수가 없어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틴 빼어다 빼어날 수가 없대 또 아 반복이에요 네 번째 줄은요 에로 썼을 때 틀렸으니까 의지 그렇지 그렇지 가야지. 의 이건 뭐 오답수, 오답수가 뭐. 계산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 김동현 씨 의견 있습니까? 찾아야지 이제 하나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야지 다 찾았는데?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아, 찾았어. 자, 아, 찾았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아니, 매질을 해, 매질을 다행이네요. 하자. 다행이네요. 말려주세요. 근데 레이 양이 가장 크게 웃었어요. 레이 양이 가장 다 찾았어요. 그럼 됐죠? 이게 틀린 건 줄 몰랐단 거지. 그 전 얘기를 집중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키가 바꿔졌잖아. 케미가 좋으신 것 같아요. 케미? 네. 케미, 오케이. 키 출발합니다! 키 출발합니다. 나는 펭귄, 황제 펭귄. 자, 갑니다. 이대로 적었습니다. 이대로 적었습니다. 과연 2차 만에 성공을 하게 될지. 불러 주세요! 남극 펭에 빼어날 수 이렇게 빼어날 수가 없수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틴. 딱 떨어졌습니다. 자, 과연. 완벽하다, 완벽해. 이거 틀린 못 먹어. 결과는 보여주세요. 자, 결과 나옵니다. 자, 오답수 두 개를 수정을 했거든요. 맞아 들어갈지? 결과! 오픈!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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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어! 아! 진짜 유진이 진짜 똑똑하신 거 같아. 아, 유진. 똑똑하다. 잘해. 똑똑이야, 똑똑.